자, 안녕하십니까. 자, 2017년도 제어공학 제1회 기출문제 풀이과정을 시작합니다. 자, 2017년 1회. 자, 자동제어, 즉 제어공학이죠. 자, GSHS 값을 주고, 예, 이득 여유를 구하라. 자, 우리 이득 여유를 구하는 식은 이득하고 틀려요. 자, 20의 로그 10에. 자, 이거죠? GSHS 분의 1. 자, 무엇이 여기일 때요? 자, 여기서는 S가, 즉, 오메가가 여기일 때다. 자, 문제에서 GSHS 값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G0, H0 값을 구해주면은 얼마가 되느냐? 한번 0을 넣어볼까요? 0 플러스 1, 0 플러스 2. 자, 2분의 2가 나옵니다. 2분의 1이 1이죠? 그럼 이게 결국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득 여유는 20 로그 10의 1분의 1입니다. 자, 이 값이 얼마야? 0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득 여유도 0이 된다. 자, 1번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번. 근계적이 S평면 J오메가와 교차할 때, 이거죠? 자, 이놈과 교차할 때. 이거 교차하면 이건 허수축과 교차한다. 허수축과 교차하면 이것을 임계 상태라고 한다. 자, 우반부에 존재하면 근이 불안정. 좌반부에 근이 존재하면 안정이다. 그렇습니다. 안정. 근데 허수축에 근이 존재하면 임계 상태가 된다. 자,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을 봅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다음 같은 시스템에서 단위 계단 입력을 주었을 때 지연 시간에 가장 가까운 건 뭐냐? 자, 우리 지연 시간은 정상 상태에서 시간을 입력시켰을 때 시간 타워가 얼마? 0.5, 즉 50%가 경과했을 때 이것을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분의 출력이, 입력 RS분의 출력 CS가, 전달 함수가 S 플러스 1분의 1을 줬습니다. 그럼 입력 RS는 단위 계단 입력이야. 자, 우리 단위 계단 입력은 UT입니다. 즉, 1입니다. 자, 이걸 RS로 고치면 RS는 S분의 1이 된다. 이 값이 S분의 1이 되죠? 고로 CS는 S분의 1이 올라가면 S에 S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값을 다시 부분 분수로 나타내면 S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그렇죠? 이 값의 개수는 곱해서 0을 넣어주면 1이 됩니다. 이 값을 구할 때는 S 플러스 1을 곱해주고 이게 0이 되려면 S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고로 이제 CT는 S분의 1에 역변하는 1이 되고, 자,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에 역변하는 2의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CT 값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 만약에 출력의 최종 값을 구한다면은 이게 t가 무한대가 된다면, t가 무한대가 된다면 이 값은 우리가 정상 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가 되면 0이 되니까 정상 값은 얼마야? 1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뭡니까? 지연 요소에 가장 가까운 거니까 이 값을 얼마로 놓는다는 얘기야? 이 값을 1이 아니고 0.5를 놓는다는 얘기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시정수는 2에. 자, 우리가 시정수를, 지연 요소를 td라고 하자. td. 이 td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에 마이너스 td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놈이 넘어가고 이놈이 넘어가면 2에 마이너스 td는 얼마야? 0.5, 즉 2분의 1이 됩니다. 0.5가 되겠죠? 0.5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이 0.5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TD는 LN. LN 노그니까 이건 미시 2인 노그니까 LN 노그고 이 값이 0.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값을 넘겨주면 1이 넘어가겠죠? 자, ln 로그의 0.5가 얼마냐? 이 값을 계산해주면 ln 로그2의 0.5는 이 값이 마이너스 이 값이 0.0693이 되겠다. 그래, 0.693이 된다.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값을 계산했을 때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2의 td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2의 td를 구하면 이 값은 2가 되고, 자, 지연 시간은 ln 2가 되니까, ln 2가 되니까, 이 값이 얼마야? 0.693이 돼요. 그래서 약 70%가 되겠다. 예. 네. 답은 0.7. 2번이 됩니다. 답은 2번이 예,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문제 4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4번이 신호 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 xs분의 ys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죠. 자, 문제 4번 한번 봅니다. 자, 신호 흐름 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여기 회로를 보면 S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S의 마이너스 1승. 자, 여기서 입력이 하나 들어왔죠? 예. 이것은 1이 들어왔어요. 1. 그리고 S의 마이너스 1승에 1이 되고. 자, 입력을 이걸 XS로 주었고. 출력을 YS로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이 1이 가고 있네.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1이 피드백이 마이너스 B가 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C가 갔죠? C. 반대로 C가 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뭐 전달함수를 구하라. 자, 우리가 여기서, 전향 이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향 이등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이렇게 갔을 때 루프하고 만나는 이런 점. 이건 루프하고 만났죠. 근데 이 루프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풀이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예. 이것은 이제 메이슨 정리에 의해서 구하는 식인데요. 메이슨 정리에 의해서 자, 이 값에 대한 GS 값을 구해주면, 물론 이건 입력 XS분의 출력 YS를 나타내주고, 자, 분모는 이것을 우리가 델타라고 하자. 델타. 이 델타는 1 마이너스 좌우지간 루프 이득을 말해요. 1 빼기 루프 이득. 근데 루프 이득이 두 개가 있잖아, 이건요. 그렇죠? 이렇게도 하나 있고, 이렇게도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G1, G라는 것은 앞으로 향하는 이득.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전향 이득이라고 해요. 델타 1, 그 다음에 G2, 델타 2로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델타 값은 1에서 루프 이득을 빼주는 거예요. 루프 이득을 빼줍니다. 물론 여기서 루프 이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L11, L12가 있겠죠. L1은 뭡니까? 이거죠. 이게 도는 거. 그렇잖아요. S-1승에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11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S-1에다가 A로 곱해주는 거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물론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서 1 빼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줬네요. 그래서 루프 이득은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S분의 A로 합시다. 그냥 S-1승은 S분의 1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G2를 구하면 G2는 이거예요. 이렇게 피드백 되는 거예요.
그래서 S-1, S-1. S-2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S제곱분의 뭐가 된다? B가 됩니다. S제곱분의 뭐 B가 되겠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값은 이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해주면 일단 1에서 빼기 마이너스 S 마이너스 A 마이너스 S 제곱분의 B 이렇게 되겠죠? 해서 1 더하기 S분의 A 그 다음에 S 제곱분의 B가 무슨 값이야? 델타 값 다시 말하면 분모값이 되겠다. 1 더하기 S분의 A 더하기 S제곱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원입니다. 지원은 이제 앞으로 향하는 전향이득이 됩니다. 이거죠.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지원은 1에다가 S-1이니까 이건 S-1이 됩니다. 물론 1, 1 곱해줘야 S-1이니까 결국은 이건 S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1은 뭘까요? 델타1은 이놈하고 서로가 교차하지 않는 것. 교차하지 않는 이득이 뭐야? 이거예요, 이거. 이 누프는 이 전향이득과 교차하지 않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델타 1인데 이때 델타 1은 1 빼기 L1 1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1 빼기 L1 1. 바로 L1 1은 이거니까 이것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S분의 A가 바로 델타 1 값이 되겠다. 그럼 이제 G2는 이거네요. 자, G2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G2는 피드백이 되는 게 마이너스 B에 C가 됩니다. 물론 1, 1은 곱해주면 이 값이 되니까요. 이 값이 G2가 이제 된다면은 이제 델타 2는 뭐냐? 자, 이놈은 이렇게 온 피드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만났잖아. 이 점은 안 만났지만. 그래서 델타1은 그냥 1이에요. 1이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주면 GS는 자, 델타가 1 S분의 A S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G1은 S분의 1 이거죠? S분의 1 그 다음에 델타1은 1 플러스 S분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G2는 마이너스 BC가 되고 그 다음에 델타2는 그냥 1이 됩니다. 자, 이 식을 결국 정리해주면 이제 답이 되겠다. 1 S분의 A S제곱분의 B 자, 정리해봐요. S분의 1 S제곱분의 A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 식에 최종적으로 이제 분모 분자의 S제곱을 곱해주면 S제곱을 곱해주면 자, 여기다 S제곱 빼주면 S제곱이 되고 여기다 S제곱 빼주면 AS가 되고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S제곱을 빼주면 A가 됩니다. 여기다 S제곱 빼주면 S가 됩니다. 여기다 S제곱 빼주면 B, C, S제곱 됩니다. 물론 이게 S제곱 차수가 높은 걸 해주면 뭐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S 플러스 A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할까요? 네. 차수가 높은 것부터 마이너스 BC의 S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보면 S 여기다 곱해주면 A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런 결과치의 답을 한번 찾아보면은 답이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 그래요. 이 메이슨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치고는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마이너스 3이 0이다. 자, 이걸 쭉 전개해주면, 뭐 S의 3승,
그 다음에 여기에 2창은 제로가 되고 이걸 전개했을 때는 S3승 마이너스 7S 마이너스 6이 0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위원 밖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단위원 밖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불완전하다. 불완전 근의수가 몇 개냐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S의 3승, 4승, 2승, 1승, 상수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놈이 1이 되고 마이너스 7이 되고 1이 되고 이 값은 0이 되고 마이너스 7이 되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게 0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0을 X라고 줘요. X. 그리고 X를 주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놓고 여기에 함수 X값을 주고 이 값을 이제 극한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X분의 마이너스 7X 빼줘야죠. 자, 이걸 빼줘요. 마이너스 7X에서 마이너스는 플러스 6이 됩니다. 이 값이 0이 되면 이건 0이 되고 이건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6이 된다. 자, 3승, 2승, 아, 죄송합니다. 이게 2승이야. 이놈 1승이네요. 1승. 2승, 1승. 그 다음에 상수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다시 x분의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나왔는데 이걸 x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주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봐요. 마이너스 7이 되고 x분의 6이 되고 이 값을 무한대로 넣으면 0이 되니까 결국은 이 값이 얼마가 된다? 이 값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놈이 0이 되면은 이놈은 이제 마이너스 7이 되겠죠? 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7이 돼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1, 0. 그리고 여기 바뀌는 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 바뀝니다. 실제로 0은 플러스 값이야. 플러스에서 플러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여기서 한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바뀌게 되면은 이때 불완전근, 즉 단위 원 밖에 있는 값은 한 번이다. 그래서 5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무한의 극한의 함수식을 이용해서 풀어준 겁니다. 자, 문제 6번은 자, 입력이 두 개가 00일 때는 1이 되고 01일 때는 0이 되고 어느 때만 1이 됐습니까? 입력 출력이 다 00일 때만 A도 0이고 B도 0일 때만 출력 C가 1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AND 곱했을 때 0이 되는데 1이 되면 노화가 될 수 있고 랜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노화나 랜드 두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11일 때는 또 0이 됐어. 그럼 이건 엔드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되는데 랜드일 때는 0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노화일 때는 1 더하기 1은 1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화일 때도 이게 0이 됩니다. 자, 결국은 이런 식이야. A하고 B를 더한 값의 부정값이 됩니다. A 더하기 B가 0, 0이면은 부정이면 1이 되죠.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로아라고 한다. 로아. 로아라고 합니다. 로아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맞는 것은 로아 게이트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로아 게이트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뭐야? 0과 1을 주었을 때 합치면은 1이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1이 되면 뭐가 돼야 합니까? 0이 돼야 합니다. 다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로아 게이트를 성립한다. 해서 6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7번에 기억에 들어갈 신호는 뭐냐? 이런 거죠. 기준 입력에서 들어왔고 피드백에서 들어왔어.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 입력 요소에서 플러스 들어왔고 피드백 요소에서 마이너스 들어왔어. 이런 차를 뭐라고 해요? 이런 차를 동작 신호라고 합니다.
좀 시험에 잘 비치는 문제야. 다시 말하면 기준 입력과 피드백 요소의 차. 다시 말하면 피드백 요소를 검출부라고 합니다. 검출부의 차를 동작 신호를 나타낸다.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8번은 단위 괴한. 단위 괴한은 피드백 함수 GS가 GSHS에서 피드백 함수가 1이 되는 것을 단위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전달함수가 1 더하기, 자,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1 더하기, 다시 말하면 GSHS가 S 가로 열고 S 플러스 1분의 얼마야? 2인가요? 2. 1 더하기 GSHS분의 GS, 이거죠? 이 값이 바로 뭐야? 입력 US분의 출력 CS라고 한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다 이걸 곱해봐요. S에 S 플러스 1을 곱해주고 2가 되고 2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S제곱 S 플러스 2분의 2. 이런 함수가 US분의 CS 값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미분 방정식으로 표기하면 다 곱해주죠. S제곱 CS, S의 CS, 2의 CS가 2의 CS가 뭐야? 2의 US가 된다. 자, 2차가 되면 두 번 미분 CS가 CT, DT분의 D에 CT, 2에 CT, 2에 UT. 이런 함수가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기한 함수가 된다. 자, 8번은 네, 4번이 됩니다. 4번이 되겠다. 자, 이제 문제 9번. 자, 9번은 드무르간 정리를 이용한 것 중 나타낸 것 중 맞는 건 뭐냐? 일단은 A하고 B의 합의 이에 노화죠. 아, 오화죠. 오화의 부정, 노화가 됩니다. 이걸 잘라주면 이렇게 돼야죠. 야, 합이 뭘로 바뀌어? 곱으로 바뀌어 합니다. 이걸 드무르간 정리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2번은 이게 곱이 돼야 합니다. 자, 3번 답이죠. 답은 3번이 맞는 답이 된다. 이것을 드무르간 정리를 이용해서 풀었다고 합니다. 자, 10번. 자, 루수 판별법에 의해서 안정이 되기 위한 K의 범위가 얼마냐. 자, 우리 특성 방정식 S의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됩니다. 자, S3승의 상수는 1, 2, 1과 2. 그 다음에 SK 플러스 3. 그리고 상수가 10. 이렇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 2분의 2, 가로 열고, K 플러스 3에서 빼기, 10이죠? 0, 이건 10이 되겠네요. 이 값만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이게 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K의 범위가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자, 이건 분자가 0보다 크면 되니까 이걸 다 2로 나눠봐요. K 플러스 3 빼기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할 거 아니야. 예. 자, 2로 나누면. 그래서 K 플러스 3이 5보다 크고 K는 얼마보다 크면 돼요? K는 2보다 크면은, 자, 우리가 안정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얼마?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1회 제어공학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